예, 저 김대중 노무현 두분 대통령님하고 제가 개인적인 그런 인연을 맺었을 때 장면에서 그두 분의 어떤 정신의 중요한 한 축이라 할까 이것을 제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곡을 하나 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저희들이 뭐 학생운동, 재야운동을 했기 때문에 김대중 총재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뵐 기회는 많았습니다만은 정치권에 입문을 한게 제가 김대중, 이기택 두분 공동대표가 1991년 지방선거에 패배하고 난 뒤에 이 분열을 해서는 그 당시 민주권, 제야권의 희망이 없다고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통합당 당의 부대변인으로서 동교동에 인사를 갔더니 이렇게 아침에 식사 테이블에 앉혀주시고는 홍어를 한 점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아직 홍어라는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점을 집어주시는데 딱 입안에 들어가니까 제가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른 앞이니까 어떻게 음식을 토해낼 수도 없고 그냥 인상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걸 보시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어이 김동지 세상에 먹는 거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요. 앞으로 이제 제도 정치권에 오면 제가 제야에 있을 때는 목소리도 크고 했다는 걸 아시는 건지 제야에 있을 때는 그렇게 고함을 치고 싸우면 됐지만 이 정치권에서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상 문제를 볼 때, 이 서생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현실을 풀어갈 때는 상인적 현실 감각이 있어야 하네. 앞으로 하여튼 적어도 정치를 하려면 국민들보다 반발만 앞서가라고 그 말씀을 처음 주셨습니다. 아마 그 뒤로도 쭉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이래 정치를 보고 그분이 가끔씩 자기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글자를 써주시거나 혹은 선물을 주시잖아요. 거기 글자 중에 크게 한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경천 애인이라는 글자고 또 하나가 실사구시라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아마 그분이 사회적인 아까 비주류 우리 사회에 오랜 동안 기득권 세력과의 어떨 때는 타협하고 어떨 때는 투쟁하면서 우리 사회를 반보라도 앞으로 밀어가려고 할때 아마 자신의 그 에너지는 철저하게 자신들이 현대사에서 당신이 뺄갱이로 몰리며 그 고통 속에서 적어도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어느 한 세력이 지배하고 나머지 국민들이 제대로 발언을 못하는 이 사회를 한번 바꿔보자는 당신의 꿈,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아마 실사구시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치를 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전에 인연이 있습니다만 제가 참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는 여기 유시민 이사장님하고 달리 노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저렇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뭘 또렷이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올라온 서울대학 나온 거하고 운동권 이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으니까 계속 그냥 술을 한잔 잡수시면 야, 이 자식아, 네가 도대체 뭘 잘하냐? 그리고 정치를 하러 왔으면 뭐가 야무진 맛이 있어야지 맨날 헐레벌레 하고 그래서 참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인하고 저희들이 어려울 때 우리 김대중 총재하고 헤어졌을 때 저희들이 강남에서 하로 동선이라는 고깃집을 했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뭐 조만한 어디 저 구멍가인 줄 알았는데 제법 몇 억을 들여서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했습니다. 하로 동선이니까 여름날 부채, 겨울, 죄송합니다. 여름날 난로, 겨울날 부채입니다. 당장은 쓸모가 없지만 언젠가는 국민의 마음을 기다릴 때까지 우리가 닦고 있지 않은 그런 음식점이었는데 소위 말해 미끼 상품이 있어야죠. 손님을 끌어댈 우리 노무현은 대표 미끼 상품이죠. 일주일에 한두번 근무를 시켰는데 그한40 테이블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40 테이블을 매일 저녁에 당번일 때는 다 도시는 겁니다. 40 테이블에 소주를 한 잔씩 마시면 몇 병을 마시는 겁니까? 나중에 거의 업혀갈 정도가 되고 나중에 사모님이 권여사께서 제발 우리 남편 당번 좀 빼주면 안 되느냐 그러는데 당번은 빼주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자기 스스로를 누르면서 무겁게 지고 가는 어떤 그 책임감 같은 걸 보았습니다. 책임감. 적어도 내가 속한 집단, 그걸 넘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맞닥뜨리는 운명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자신은 그렇게 좌측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했다라는 조롱을 스스로 감내하면서도 한미 FTA도 하고
파병도 하고 강정에 있는 해군기지도 지어서 동북아에서 우리 스스로가 해양국가로서의 발언권을 획득하고 이런 어려운 결정을 아마 노무현은 그 책임감 때문에 해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두 분께서 제가 지금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게 있지만 현재 우리 정치인들한테 주는 과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쨌든 철저하게 자신이 정치를 하는 목적이 정말로 쏠리고 몰리고 배고픈 그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는 그거 자체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이 참 부끄러운 것은 그럴만한 어떤 철저한 자신이 왜 정치를 하느냐는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있으면 저희들이 아까 교만했다가 우리 박지원 선배님 가셨죠. 교만해서 망한다는 그게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깊은 고민이 없으니까 사람을 대할 때 혹은 국민을 대할 때 자꾸 이렇게 눈높이에 차등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걸 아마 노 대통령은 뒤에 결국 무슨 우리가 운동권 내에 어떤 이념이 어떻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만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노 대통령은 결국 연대라고 아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혹시 우리가 사회개혁이든 혹은 우리 정부가 내세웠던 적폐청산이든 또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포용국가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한 사회의 가치와 제도로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지금 걸림돌이 뭘까? 저는 결국 연대의식이 깨진 게 아니냐. 각자 개인이든 집단이든 세대든 자기 팔 자기가 흔들어서 자기 밥그릇만 제대로 찾아가면 그냥 만족하는 혹시 그런 풍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무슨 이게 정치권 내에서의 여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이전에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들한테 이 두 분은 시대 정신으로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왜 정치를 하냐? 누굴 위해 하냐? 그래서 참 두 분이 지금 주는 어떤 그런 과도는 그런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서민, 특히 노동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한홍구 선생님의 그런 지적이 아프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노동사회 내에서의 양극화 문제가 분명히 심각하고 이것이 우리를 연대를 파괴하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 힘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공동체가 처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느덧 강자가 되어버린 그런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운동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마음을 여십시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회 노동개혁 자체가 상당 부분은 언어화 기득권 됐다고 하고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멀어버린 당신들을 위한 노동운동만이 혹시 아닐까. 그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사회적 가치들을 전면화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사회적 가치들을 그 점을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전 결국은 정치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회 내에서 갈등이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든 머리를 싸매고 우리 박지원 선배 같은 노련한 선생한테 물어보던가. 쫓지도 않으면 뭐 돼가지고 쫓아가지고 법원에 달려갑니다. 법에 호소하려면 정치를 왜 합니까? 그 문자화된 법의 그 논의를 넘어서는 사회적 가치의 합의를 위해서 정치라는 영역을 둔 건데 그걸 쫓아갑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는 전혀 독립적이고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죠. 그죠? 그래서 다시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정치 복원 그중에 핵심은 저는 책임감이고 그것이 정치나 혹은 경제 엘리트들만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깨어난 시민 혹은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그 민중이라는 그 근원적인 힘으로부터 우리는 그걸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제가 했던 역할과 관련해서만 조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방분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갈라주면 그냥 무조건 좋아서가 아니라 실적으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요 수도권 일부의 여러분들이 사시는 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이미 저 우리 대한민국 일부 분들은 소멸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그들에게 어떤 정책,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일 잘 아는 분은 거기에서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1990년 3당 합당 이후에
김영삼 당시 여당 대표가 얼버무리려고 하자 그 당시 김대중 당시 총재께서 단식 투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나마 단체장을 뺀 나머지 부분부터 시작해서 1991년에 지방자치선거가 전면 부활됨으로써 우리 지방분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없지만 적어도 지방분권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전히 강자가 더 많은 걸 가져가는 우선권선언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 대통령이 결국 이렇게 해서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걸 노 대통령이 자신의 전면적인 정책의 화두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무리해서라도 그렇게 전국 곳곳에 혁신도시를 보낸 결과가 그나마 지금 가보면 그래도 약 다른 어떤 그 지역사회가 아닌 많은 데는 한 만 명, 적어도 한 6천 명 이상이 되는 어떤 새로운 어떤 노동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새로운 지식인들이 거기 가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그분들이 그 지역사회하고 한몸이 되진 않습니다. 주말만 다 서울로 올라오니까. 그런데 아마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 지금 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만 이해찬 대표께서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다시 우리가 제2차 혁신도시 사업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적어도 우리 국가기관 전체가 이렇게 왜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까? 이 곳곳에 보내서 거기도 사람이 살고 그 지방대학도 살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전부 스스로가 살아날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 그게 오늘 김대중의 지방분권, 노무현의 국토균형발전 그것이 지금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